22일 미국 59,018명, 인도 54,044명, 브라질 15,3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하루 새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유럽 내 재확산세가 풍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21명, 누적 확진자 25,543명으로 7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감염 경로로 해외 유입이 17명, 지역 발생이 104명입니다. 이 중 수도권에서만 82명이 나오는 등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. 질병관리청은 흡연이 코로나19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흡연으로 인해 중증도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며 금연 실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정부가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과 정신병원, 노인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 결과 서울 지역에서 한 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서울 소재병원 30개소의 종사자 2,746명에 대한 검사 결과로 경기와 인천 지역은 경과를 파악 중입니다. 유럽 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. 아일랜드와 체코 등 다시 봉쇄령을 꺼내드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